네. 마당에는 전통 아빠한테 방식의 물어봐. 화덕이 남아있는데요. 아빠 그랬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화덕에서 빵을 구우면 맛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드넓은 사막을 달려 안데스의 신비, 붉은 호수를 찾아갑니다. 만년설을 간직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지만 그 산을 수면에 비추지 못하는 호수. 채색된 호수라는 뜻의 콜로라도 호수는 과연 새빨갛게 색을 칠한 듯한 물빛입니다. 이곳은 칠레 홍하고의 대표적인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고원 지역에 두로 서식하며 얕은 물가에서 물벼룩이나 프랑크톤 같은 수생식물을 먹이로 한답니다. 호숫가엔 고지대의 추위에 얼어붙은 눈과 소금 결정이 엉켜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8월은 건기로 가장 추운 겨울에 해당합니다. 밤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네요.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빨간 색이 나는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미생물하고 안에 수초가 있기 때문이고 그 수초를 이 플라멩고들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역시 밝은스름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광물이 다량으로 함유된 호수에 사는 플랑크톤이 햇빛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빛깔의 호수를 만든 것이죠. 플라밍고의 평균 수명은 약 20년인데, 한번 짝이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짝을 바꾸지 않고, 둘 중의 한 마리가 먼저 죽으면 뒤따라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어떤 훌륭한 카메라도 제 눈에 비친 이곳의 풍경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이 가장 좋은 카메라라는 말을 실감하게 만드는 곳, 콜로라도 호수를 가슴에 품어봅니다. 이제 저는 태고 쪽 지구의 모습을 찾아 국경을 넘어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으로 갑니다. 아타카마 사막으로 가는 길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비포장도로의 연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만 차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타카마 사막을 육로로 횡단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였답니다. 얼마 못 가서 또 차가 섰습니다. 야마떼의 이동 때문이 아닙니다. 또 타이어가 펑크난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쪽 타이어입니다. 거친 비포장 도로인데다가 타이어를 끊임없이 재활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예견된 사고인 거죠. 그런데 정작 차보다 더 지쳐버린 건 바로 접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고산병 증세에 제 몸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한 차는 다시 길을 쌩쌩 달릴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산병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바울투라 데 카베사. 네. Estamos a 4.300, 4.400. Mais alto a 5.000 os geysers. 고산병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지인 아타카마 사막을 향해서
고원 위를 짐 없이 달려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아타카마 사막을 포함한 칠레 북부 지역은 볼리비아의 영토였습니다. 1800년대 말 초석광산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칠레에게 뺏긴 영토죠. 이 전쟁으로 볼리비아는 바다를 잃고 육지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타카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뜨거운 사막을 만나기 위해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타카마 사막을 만나기 전에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고산병을 혹독하게 치른 후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해발 2,500m 이상의 고지대를 오르다 보면 몸속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자연히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고산병 증세가 찾아옵니다. 사실 저보다 촬영 감독의 상태가 더 안 좋았습니다. 산소를 흡입하고 나서 몸이 가뿐해지니 잠시 미뤄두었던 아타카마 사막으로의 여행이 몹시도 기다려집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황량하고 고즈넉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풍광을 자랑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이것도 그러한 아타카마 사막의 비경이 숨겨진 곳 중 하나죠. 전 세계 육지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사막. 사막을 가장 건조한 땅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곳은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막일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구상에서 1년 강수량이 35mm밖에 안 되는 가장 건조한 곳입니다. 여기가 발리에 델라 무에르테,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 이유는 저쪽 안데스 산맥하고 그 밑에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중심지였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가 이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들 이런 것들이 이 근처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발리에 델라 무에르테,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태고의 시간으로 돌아와 있는 듯합니다. 오케이. Esto era hace 122 millones de años un océano que se ha sumergido